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주 화사한 색감이 예쁜, 네. 여기 예원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네. 가온 다육 화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010-3898에 네, 9559로, 네, 문자로 주문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아, 택배 위주의 매장입니다. 네, 5만원 무료 택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분이 사각 물레 화분입니다. 네, 1번입니다. 1번. 네,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나오죠? 18 곱하기 12입니다. 이렇게. 이 화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매장에서 판매도 잘 되고요. 인기 순위 1위였습니다. 네, 18 곱하기 12입니다. 색감은요, 청록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연두빛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주황빛이죠? 색감은 이렇게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캡처하시면 됩니다. 네, 이 아이가 1번에 가격은 3만 원입니다. 레드가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화이트이고요. 이 아이는 네, 옐로우 노랑색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네, 색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죠. 네, 이렇게 색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네, 핑크 색감입니다. 네, 핑크 인디 핑크 색감이고요. 뒤에는 네, 청색입니다. 청색. 여름에 아주 시원한 색감인데요. 네, 다육 아가를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이 화분 아주 색감이 시원하죠. 네, 1번입니다. 이 화분이 1번이고요. 3만 원이고 18 곱하기 12입니다. 네, 옆에 이 화분 대볼게요. 네, 창을 심어도 예쁘고요.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화분입니다. 1번이었습니다. 네, 이 화분은 2번입니다. 네, 똑같은 사각 물레 화분인데요. 옆에 화분보다 가격이 조금 작고 사이즈가 작습니다.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네, 색감은요, 이렇게 청록색이 있고요. 그리고 색감은 다양하게 이렇게 똑같이 있습니다. 청색도 있고, 그리고 이 화분은, 핑크 색감입니다. 제가 센치 말씀드릴게요. 센치가 16 곱하기 12입니다. 16 곱하기 12. 제손 이렇게 보시면 16 곱하기 12입니다. 네, 요렇게 2번이고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색감 요 색감 보여드릴게요. 네, 핑크 색감인데요. 요 아이 2만 원인데 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화분도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다양 창을 중품 이상 창도 들어갑니다. 사이즈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색감은 네, 청색도 있고 노랑색도 있고 화이트 그리고 청록, 빨간색 그리고 요렇게 핑크 색감까지 노란색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색감은 다양하고 있고요. 이번에 2만 원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캡처하셔서 원하는 색감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2번이에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다음 아이는 이 화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다육아가 심었을 때 아주 예쁜 색감입니다. 이 화분이 롱분이죠. 3번이고요. 네, 가격은 2만 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사이즈가 네, 9.5입니다. 가로가 9.5이고요. 세로가 16cm입니다. 네, 9.5 곱하기 16cm이고요. 이 화분이 3번입니다. 요렇게 노란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노란 색감 아주 예쁘죠? 네,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사이즈 네, 빨간색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 청색입니다. 청색. 그리고 옆에 화분은 청록이고요. 네, 비슷한데 다르죠? 청록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네, 흰 색감. 그리고 요 화분도 네, 아주 예쁜 청색이에요. 네, 날이 더워지면 또 이런 시원한 색감이 예쁘게 네, 보이죠? 요 화분이 네, 3번에 2만 원입니다. 네, 9.5 곱하기 16cm입니다. 다육 아가를 심었을 때 아주 다육이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요 화분은요, 4번입니다. 제가 요 화분에다가, 네, 펜지 철화를 심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뻤습니다. 요 화분이 4번이고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노란 색감이 있고요. 여기 지금 청록입니다. 청록 색감 있고요.
제가 심은 요 청색, 네, 아주 시원한 색감이죠. 청색, 그리고 아이고 여기 그린입니다. 네, 요렇게 있어요. 네, 센치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네, 가로가 12cm이고요. 네, 세로가 13cm입니다. 요 화분이 4번입니다. 4번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요 화분은요, 제가 방울복단금을 심었던 화분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5번입니다.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25,000원이고 가로가 10cm입니다. 세로가 10.5예요. 네, 요렇게 화분이 사이즈가 요렇고요. 색감은 요 두 아이는 같습니다. 빨간색이 요렇게 있어요. 빨간색 예쁘죠. 그리고 핑크, 네, 인디 핑크 색감이고요. 요 화분은 흰색입니다. 네, 요렇게 색감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요. 5번에 금액은 25,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6번입니다. 네, 6번요. 네, 요 화분이 요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이즈, 네, 아주 롱분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인데요. 요 화분이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6번에 15,000원입니다. 사이즈 말씀드릴게요. 11.5입니다. 여기 가로가 11.5이고요. 세로가 12cm입니다. 요 화분이 6번에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색감 노랑이 있고요. 네, 요 청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록색이 있고요. 빨강, 네, 그리고 요거는 그린입니다. 그린. 네, 핑크 색감도 있어요. 네,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색도 있고요. 청록도 있습니다. 요 화분이 7번입니다. 네, 금액은 15,000원입니다. 다음 화분은요, 사이즈 조금 작죠. 6번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7번입니다. 요거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이고요. 네, 여기 사이즈 9.5이고요. 네, 세로가 11.5입니다. 네, 12,000원이에요. 요 화분이 네, 7번에 12,000원입니다. 핑크 색감이에요. 그리고 화이트. 네, 색감은 앞전과 동일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빨강도 있고요. 청색도 있고 그린도 있고 여기 네, 갈색도 이렇게 있습니다. 갈색.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화분이 7번에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요. 아주 립토스나 네, 또는 뭐 코너 종류를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화분인데요. 8번에 금액은 20,000원입니다. 네. 사이즈가요. 여기 사이즈가 여기 있네요. 사이즈 요렇습니다. 네. 가로가 14cm이고요. 네, 세로가 6.5입니다. 14 곱하기 6.5, 네, 금액은 20,000원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이 있고요. 네,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청색이 있고, 네, 노랑이 있습니다. 옐로우, 그리고 핑크, 그리고 그린 계열, 청색, 여기는 레드입니다. 예쁘죠? 요 화분도 합식을 해놓으면 아주 깜찍하고요. 화분 자체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요 화분이 8번에 금액은 20,000원입니다. 네, 요 화분은요, 9번이에요. 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센치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는 네, 가로가 14cm이고요. 네, 가로가 14, 세로가 9.5입니다. 네, 합식하기 좋은 화분인데요. 여기 같은 화분, 립톱스를 요렇게 사장님께서 예쁘게 심어 놓으셨어요. 예쁘죠? 네, 아주. 잘 어울리죠. 네, 색감도 예쁘고요. 요 화분이 9번에 24,000원입니다. 네, 색감 요런 색감이 있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요 색감 그리고 빨간색이에요. 빨강색 그리고 청색입니다. 청색 그리고 주황 그리고 여기는 네, 요런 색감이죠. 네, 요런 색감 그리고 여기 핑크예요. 요 색감이 핑크. 너무 꽉 붙이 놓으셨네. 여기가 청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색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화분이 9번에 금액은 24,000원입니다. 이렇게 립도스를 심으면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네, 10번입니다. 네, 10번이고요. 금액은 10,000원입니다. 색감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 화분도 인기가 많은 화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색감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는요,
8.5 곱하기 8.5입니다. 네. 네, 사이즈, 네.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은 화분이고요. 배수구가 이렇게 사방으로 4개가 작은 배수구가 더 있어서요. 물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예온분, 유약이 아주 좋죠. 네, 이렇게 보라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청색이고요. 네, 청색도 있고,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빨강, 레드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은 노랑색입니다. 옐로우. 예쁘죠? 색감. 그리고 여기는 화이트. 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청록 색깔입니다. 청록 색감이고요. 뒤에는 핑크 색감도 이렇게 있어요. 아, 네, 화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그린 계열. 네, 연두빛인데요. 이렇게 색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 아이가 10번이고요. 8.5 곱하기 8.5입니다.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분은 네, 랍분이네요. 네, 랍분 특유의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화분이 12번입니다. 네, 가격은 20,000원이고요. 여기는 15cm입니다. 네, 높이 세로가 14cm이고요. 지금 보시는 요 화분이 네, 20,000원입니다. 11번이고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창을 심어도 될 것 같고요. 배수구 예쁘죠? 네, 요렇게 3개가 더 있습니다. 물마름과 통기성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색감 다양하게 한번 소개할게요. 11번에 20,000원입니다. 네, 요런 색감이 있습니다. 네, 요런 색감이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똑같죠.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하늘색이 있고요. 네, 화이트입니다. 요 화분이 화이트이고요. 네, 요 색감도 아주 잘 어울리죠. 대화가 심어 놓으면. 네,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펼쳐진 상태이고요. 여기는 오므린 상태이고 색감은 똑같습니다. 네, 화이트도 있고요. 연두, 네, 이거 똑같죠. 그리고 하늘색, 네, 아이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요 하늘색이고요. 요 화분이 11번에 네, 금액은 20,000원입니다. 네, 15 곱하기 14입니다. 15 곱하기 14예요. 네, 다음 화분은요. 요 화분은 네, 금액이 12번입니다. 네, 15,000원인데요. 다리 길이가 조금 짧고요. 사이즈 작습니다. 12번이고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센치 말씀드릴게요. 네. 13.5 곱하기 9.5예요. 네, 사이즈. 네, 또 괜찮죠. 요런 화분. 12번에 네,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 드릴게요. 색감 네,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배수구가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펼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요렇게 빨간색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색도 있어요. 네, 하늘색 15,000원입니다. 네, 요 창 심어도 네, 중품 정도 되는 창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화이트 다양하게 이렇게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늘색 이렇게 있고요. 네, 요 색은 노란색입니다. 네, 요 화분이 락분인데요. 가격은 12번에 15,000원입니다. 네, 12번에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은 네, 요쪽으로 가야 되네요. 요 화분은 13번입니다. 13번이고요. 네,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네, 요런 사이즈. 네, 다육아가 심기에 아주 좋은 사이즈인데요. 요 화분이 네, 보여드릴게요. 가로가 11.5이고요. 네, 세로가 8cm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도 있고요. 색감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린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고풍스러운 색감도 맑은 다육아가를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지금 키가 안 돼서 이렇게 자꾸 잘리죠. 네, 요런 스타일이 있고요. 네, 빨간색. 네,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색감도 이렇게 있고요. 네, 10,000원 같으면 아주 괜찮은 화분입니다. 네, 가격이 착하죠. 네, 빨간색. 그리고 여기 색감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한 하늘색입니다. 요거는 아이보리색. 다리 콧다리도 되게 예쁘게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화이트 톤까지 이렇게 요 화분이 가격이 10,000원입니다. 11.5 곱하기 8이고요. 13번입니다. 10,000원이에요. 네, 다음 화분은요. 요 화분도 아주 괜찮죠. 네, 14번입니다. 색감은 이렇게 지금 있어요. 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3 곱하기 12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13 곱하기 12입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14번이에요.
색감은 이렇게 검은색 계열이 있습니다. 색감은 요래도 달과가 심어놓으면 아주 예쁘죠. 네, 여기 요런 색감이 있고요. 또 요런 색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보리예요. 네, 아이보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 화분이 14번에 12,000원입니다. 그리고 13 곱하기 12예요. 12,000원입니다. 네, 요 화분은 인기가 요 화분도 꽤 많습니다. 다음 화분은요, 15번입니다. 네, 3만원대 화분인데요. 요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요렇게 물레분, 요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 화분이, 네, 16.5 곱하기 13입니다. 네, 3만원입니다. 네, 15번이에요. 사이즈 16.5 곱하기 13입니다. 네, 요렇게 다양한 사이즈, 살짝 이렇게 위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하늘색, 네, 이렇게 아이보리색, 요거 색감 비슷해요. 근데 디자인이 위에 살짝 다릅니다. 네, 이렇게 캡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색감, 네,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고요. 지금 여기 약간 살짝 어두워서 거늘이 져서 그러는데요. 색감은 아주, 네, 예원분은 예쁩니다. 화사하고 예뻐요. 네, 빨간색이고요. 네, 그래서 요 화분이 15번에 3만원입니다. 네, 여기 밑에 살짝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네, 청색이다. 청색이 요렇게 쪼름이 있네요. 그리고 그린 빛감도 요렇게 있습니다. 요 화분이 네, 3만원입니다. 3만원. 15번에 네, 3만원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네, 다음 화분은 16번입니다. 네, 16번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네, 아주 큰 대품을 심을 만한 화분이에요. 네, 요 화분은 가로가 30cm입니다. 네, 요렇게 30. 어마무시하게 큰 화분이죠. 네, 여기 세로가 20.5입니다. 요 화분이, 네, 16번이고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요렇게 레드도 있고요. 네, 요 색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보리 계열. 이렇게 노란색이 있습니다. 네, 다음 화분은 17번입니다. 네, 가격은, 네, 6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7번에 6만원이고요. 요 화분은 가로가 23.5입니다. 세로가 17cm예요. 세로가 17cm이고, 다 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배수구는 굉장히, 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원분, 네, 유약이 아주 좋은 유약으로, 네, 되어 있답니다. 네, 색감은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린 계열이 있고요. 뒤에는 청록입니다. 네, 이런 색감이에요. 청록. 그리고 요 화분은, 네, 빨간색입니다. 레드이고요. 그리고 요 화분은 화이트예요. 네, 색감 예쁘죠. 네, 가격은, 네, 6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옐로우, 네,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이 이렇게 그냥 위에 매끈하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손잡이 턱이 있는 아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인디핑크 색감입니다. 23.5이고 세로가 17cm예요. 그리고 청색입니다. 이렇게 청색이 이렇게 있어요. 네, 다음 아이 보겠습니다. 네, 요 화분은 18번입니다. 사이즈, 네, 가로가 22cm이고요. 네, 세로가 15cm입니다. 금액은 4만원입니다. 네, 18번이고요. 네, 금액은 4만원이고 요 그린 계열이 있고요. 네, 요 청색 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보리 계열이에요. 네, 시원한, 네, 투톤에 또 색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아주 보기에 예쁜 것 같아요. 네, 예쁘죠? 네, 요 화분이 18번에 금액은 4만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19번입니다. 네, 19번이고요. 네, 금액은 3만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하나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 처리가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배수구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은 구멍도 이렇게 3개가 더 있습니다. 요 화분이, 네, 19번에 가격은 3만원이고요. 사이즈 요 가로가 20cm입니다. 네, 세로가 15cm예요. 발이 아주 특징이 있어서 예쁜 것 같은데요. 금액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색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런 연한 하늘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렇게 아주 화려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네, 요런 색감, 네, 아시죠? 그리고 연두 계열이 있고 노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네, 요런 색감 위에가 살짝 오목하게 되어 있는 스타일 이렇게 있고요. 저 안쪽으로는 빨간색과 네, 연한 하늘색이 이렇게 같이 보이시죠? 지금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이 19번에 네, 가격은 3만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20번입니다. 네, 가격은 45,000원이고요. 네, 이렇게 굽다리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센치 말씀드릴게요. 네, 가로가 20cm이고요. 세로가 18cm입니다. 네, 이렇게 중앙에 큰 배수구가 있고, 네, 세 방향으로 이렇게 작은 배수구가 있어서 네, 물마름과 통기성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20 곱하기 18입니다. 네, 제가 손 한번 보여드릴게요. 20 곱하기 18이고요. 네, 이렇게 연한 하늘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랑이 있고요. 여기는 약간의 네. 네. 흙빛이 나는 색감, 그리고 여기는 네, 요 색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옐로우 노란색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그린 계열입니다. 네, 락분이죠. 이렇게 해서 요 화분이 20번에 금액은 45,000원입니다. 네, 굽다리가 조금 높아요. 네, 20 곱하기 18입니다. 45,000원입니다. 네, 다음 화분은 네, 앞에 화분보다 더 큰 사이즈이고요. 21번입니다. 21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여기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25.5이고요. 네, 25.5이고 네, 세로가 14cm입니다. 네, 발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하늘색인데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네, 21번이에요. 여기는 화이트 이렇게 색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연한 하늘색과 연두빛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분도 이렇게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죠. 네, 무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26.5 곱하기 15입니다. 이 아이는 약간 네, 길이가 이쪽에 길죠. 네, 세로는 15입니다. 큰 대품을 심을 만한 그런 화분이에요. 21번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요 화분은 네, 도엔도분이죠. 네, 22번입니다. 네, 가격은 75,000원입니다. 아주 큰 대품을 심을 만한 화분인데요. 가로가 25.5입니다. 네, 세로가 22.5예요. 네, 발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원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배수구가 굉장히 큽니다. 요 화분은 네, 무게감이 굉장히 좀 있어요. 네, 요 화분이 22번에 75,000원입니다. 네, 25.5 곱하기 22.5입니다. 25.5 곱하기 22.5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75,000원입니다. 네, 23번이에요. 네, 도엔도분인데요. 요 화분 사각입니다. 사각. 가로가 16cm이고요. 네, 세로가 16.5입니다. 네, 굽다리 포함한 cm이고요. 금액은 3만원입니다. 23번이고요.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정리하기가 아주 편하고요. 색감은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주문하실 때 네, 랜덤으로 갈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23번입니다. 네, 3만원이고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23번에 네, 3만원입니다. 요 화분은 네, 롱분인데요. 24번입니다. 네, 도엔도분 24번인데요. 가로가 9.5이고요. 세로가 16.5예요. 네, 요렇게 밑에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4번에 금액은 18,000원입니다. 네, 요 롱분도 다육아가 심으놓으면 아주 멋스럽게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네, 오늘 부산 날씨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네, 꽃샘 추위도 오는 것 같고요. 이럴 때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미미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